안녕하세요. 나이크랑 피부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피부 관리 전에 헤어밴드를 먼저 해드릴게요. 에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네요. 여드름 케어를 해드릴게요. 먼저 여드름 전용 클렌징을 할 거예요. 거품이 참 부드럽죠? 피부 깊숙이 노폐물을 제거해준답니다. 수건으로 닦아드릴게요. 눈은 오이팩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드름을 짤 거예요. 조금 따끔하세요.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면봉으로 닦아드릴게요. 이제 세럼을 발라드릴게요. 여드름 자국이 없어질 거예요. 당근 마스크팩을 해드릴게요. 당근은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이 좋아요. 흡수가 되도록 톡톡 두드려줄게요. 끝났습니다. 여드름이 모두 없어졌어요. 만들기를 시작할게요. 준비물들을 준비해주세요. 모든 도안의 앞면을 코팅해주세요. 손 코팅지가 없으신 경우 투명 박스 테이프를 이어 붙여도 괜찮습니다. 아이템 2번은 우측 뒷면도 코팅해주세요. 자르기를 시작합니다. 테두리 선을 따라 책, 아이템, 모든 도안을 잘라주세요. 아이템 도안 중 마스크팩은 하얀색 X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수건은 핑크색 선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앞면과 뒷면으로 붙일 책 도안들을 미리 정리해 놓으세요. 딱풀을 이용해서 앞면과 뒷면을 붙여줍니다.
화면과 같이 책을 배치하시고 투명 테이프를 붙여 책을 연결하세요. 책의 바깥쪽 외피에도 투명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풀 테이프나 투명 테이프로 책을 여닫는 부분에 붙여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소품들을 준비해주세요. 마스크팩 봉투의 앞면과 뒷면을 겹쳐 좌측, 우측, 하단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봉투 안에 마스크팩 시트를 넣어주세요. 좌측, 우측, 하단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좌측과 우측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풀 테이프 혹은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세럼은 주황색 뚜껑 뒷면에만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켜주세요. 좌측, 우측, 하단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면봉 도안은 흰색 부분만 뒷면에 양면 테이프 혹은 풀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화면과 같이 붉은 여드름을 얼굴에 배치하시고 하단 부분만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노란 여드름을 붉은 여드름 안에 넣어주세요. 보관함의 좌측, 우측, 하단을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손잡이의 앞면과 뒷면을 겹쳐 딱풀로 붙여주세요. 책 도안의 붉은색 표시선에 맞춰 손잡이를 투명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책을 돌려 반대쪽도 동일하게 붙여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